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당시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초청장과 기내식 세부 내역 등을 공개하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혹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동행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당의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초청장 원문도 공개했습니다. 초청장에는 대한민국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께서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해 이번 축제 주빈으로 참석하도록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황제 기내식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총 비용 6,200여만 원 가운데 65.5%가 보관 이동 등의 비용이었다며 조와 기내식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도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 성과를 여당이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선물한 인도 전통촌 사리로 만든 브라우스를 대통령 기록실에 제출하지 않았고 일정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왜 순방이 됐었는지 그게 네. 사실 김정숙 여사는 공식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